진행된 3사 트레이닝, 소속 가수들이 대거 투입된 YG의 실전형 트레이닝, 친밀감을 강조한 SM의 맞춤형 트레이닝,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긴 JYP의 밀착형 트레이닝. 과연 3사 자존심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극한의 서바이벌 캐스팅 오디션 파이널 지금 시작합니다. 케이팝스타 시즌2 우승자에게는 총상금 3억 원 지급, 우승즉시 데뷔. 부상으로 어스마트해진 중형, 중준형 프리미엄 세단을 드립니다. JYP 사옥에 들어선 합격자들 얼른 편성이 나옵니다. 대담에는 뭐뭐? 네, 제일 좋아? 네. 꿈을 휘어버리네. 이런 버릇이 있어. 이걸 못 고치면 노래가 늘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너도 찍은 걸 알게 되면 네가 노래할 때 계속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음을 너무 많이 써. 은혜와 뒤늦게. 그러니까 자꾸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이 쉬는 걸 계속해. 자, 정하수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어떤 말을 하냐는 거야. 몸이 지금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미국 스타스팽글 배너라고 이제 미국의 애국가 같은 거지. 그거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자, 이미 몸 어떻게 하고 있니? 몸이 거의 껄렁껄렁하지.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불러. 몸 보여?